메리네 집에 사는 괴물. 아 무섭다. 내가 찍을래. 메리네 집에 사는 괴물. 메리네 집에 사는 괴물. 소심하고 자신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래. 메리네 집에 사는 괴물. 승채 너머로 가라 성훈이가. 짜짜짜짜. 메리 엘리자베스네 집이에요. 이게 뭐지, 승채야? 아. 집에 이게 뭐가 뭐 이런 게 있지? 아. 메리 엘리자베스예요. 키가 작고 몸이 약한 아이예요. 친구들은 그런 메리 엘리자베스를 깔보면서 놀려댔어요. 응, 엘리자베스, 너 일로 와봐. 엘리자베스, 땅콩만 한 놈. 엘리자베스, 어디 가냐? 엘리자베스, 엄마 젖 먹고 나왔어. 이렇게 놀려댔겠지.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메리 엘리자베스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괴물 산다? 응. 뭐? 그 말을 믿으라고? 친구들이 깔보면서 말했어요. 바보 같은 놈. 친구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아. 메리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메리 엘리자베스는 어?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지? 꼬불꼬불꼬불꼬불. 나뭇잎인가? 화요일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메리 엘리자베스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괴물 산다? 시뻘건 눈에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어. 얼마나 난폭한지 화가 나면 내 침대에서 벌떡벌떡 뛰곤 한다고. 또, 또. 또 거짓말을 믿으라고? 친구들이 말했어요. 또, 또. 오, 이거 봐봐. 친구들이 또 내 말을 믿지 않아? 메리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수요일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메리 엘리자베스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괴물 산다? 시뻘건 눈에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어. 어찌나 난폭한지 화가 나면 내 침대에서 펄떡펄떡 뛰곤 한다고. 게다가 도무지 씻는 법이 없어. 양치질도 안 하는 건 기본이야. 우리 엄마 말로는 괴물이 곧 갈 거라고 하시는데 이 친구는 우리 집이 좋은가 봐. 아, 또 거짓말이야. 정말 못 말리겠네. 친구들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직도 친구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아. 메리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목요일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메리 엘리자베스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괴물 산다? 또 거짓말! 그 거짓말을 믿으라고? 그 거짓말 좀 하지마! 친구들은 메리 엘리자베스를 놀려대면서 말했어요. 메리 엘리자베스는 뱅긋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